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본인 재임시절에 조성했던 경기도 파주시 통일 동산 안에 있는 동화 경모 공원에 안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적이 원했던 것은 별도의 공간으로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위한 이 묘지를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되지 않고. 동화 경모 공원 안에 안치된다고 하니까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일종의 공동묘지 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아버지께서 작꾸하신지한달 그리고 나흘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어디에 모시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파주시와 파주시민의 뜻에 따라 아버지를 통일동산에 위치한 동화경모공원으로 모시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동화경모공원은 이 실항민들이 북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실항민들이 여기에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조성된, 이렇게 일종의 공원 묘지와 같다고 합니다. 자, 노 변호사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면서 평소 아버지답게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길을 택하려고 많은 분의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장기는 최대한 준비가 되는 대로 곧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곳에서 보통 사람을 표방하여 어, 이, 하, 했던 고인께서 시장민들과 함께 분단된 남북이 하나가 되고 화합한 날을 기원하시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원했던 이 통일동산 내 만여 제곱미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 900그 제곱미터의 땅이라도 어, 이 허락해달라 했지만 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거기가 국유지이고 어, 또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들었어. 결국 어, 거기가 아닌 공원 묘지, 동화 어, 경모 공원으로 어, 지금 자리로 옮겨서 안장 하는 것으로 이, 그, 에, 정해진 것입니다. 자 앞서 유적 측은 생전에노태우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파주 통일 동산을 장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관광 특구인 통일 동산에 규정상 장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통보했고 산림청도 어~ 국유림 매각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서 최종 장지가 전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어, 이금단사 부근에 있는 금단사 사찰 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를 모셨고, 지금 한 달하고도 4일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 파주 동산은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에서 제시한 평화시 건설 구상의 일환으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1원에 조성된 것입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 제임시인 1990년 5월에 설립이 추진됐고, 그리고 1996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동화 경모 공원은 통일 동산 사업지구에 자리 잡고 있고 통일을 갈망하는 이북 어, 이북 도민들을 위한 성지로 조성이 됐던 것입니다.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2년에 창립 준비를 시작해서 1995년에 개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지는 뭐 본인이 희망했던 또 본인 유가족들이 희망했던 곳에는 가지 못하고 그 북원 인근에 있는 어, 경모 공원에 들어갔다. 동화 경모 공원. 그러니까 어, 결국은 뭐 보통 사람처럼 보통 사람을 표방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 일반인과 함께 그 묘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자, 그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에 따르면은 대부분 국가장 그리고 국립 묘지 안장이 되는데, 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예외로 지금, 처음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예외로 돼서 못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예 유해를 지금 연희동 자택에 갖다 놓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 두 전직 대통령,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폄훼 어, 그리고 이 혐오 프레임이 작용해서, 자, 이 장례뿐만 아니라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순자 여사가 고인을 대신해서 사죄를 했지만 그게 일종의 진정성이 없다. 뭐 대리 사과다, 달랑 15초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더 많은 공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자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노자만 꺼내도 공격을 받는 세상인데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들 이. 노재은 씨가 자주 광주에 내려가서 이 참배도 하고 뭐 참여를 했다 하는 것 때문에 반발이 덜 심한 것 같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하면서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이한 달하고 날 동안이라 이렇게 안장하지 못했던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장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그러나 장지가 어디라고 어디라고 알려지면 또 반대 세력들이 찾아가서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시위를 벌일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위 우려 때문에라도 조용히 장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유독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 공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과만 집중적으로 부각해가지고 지금 5.18 그리고 12.12 .12 사태 뭐 살인마 원흉 이런 식으로 아주 악마화해버렸다 악마화해버렸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 이 장지 선거 관련해서 전날에 노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은 이제 아버지를 모실 곳을 찾은 것 같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 관장은 유산을 정리할 게 없어서 좋다. 연희동 집 하나 달랑 있는데 동생에게 양보했다. 대신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덮으시던 담요를 집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요를 집어왔다. 자, 그는건 16년을 침대에 누워만 계셨는데, 이 곰돌이 담요를 5년 이상 본것 같아 면서 집에 들고 오니 촌스러워서 둘 곳이 없어 고민하다가 내 서재 의자 덮개로 안착했다. 등이 따, 따 쓰고 든든하다. 아빠가 지켜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 것 같아. 자. 이렇게 에 어쨌든 어+ 쨌든어 격동의 시계에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재임했고 성과도 어 만만치가 않고 많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노태우 전 대통령도 북방정책과 경제성장 뭐 이런 거 이동통신 등등 해서 아주 많은 성과가 있는데 사실 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어이 정치 분야에서의 뭐 이런 군부 또는 구태다 이런 걸 빼고 나면.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이 문제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 성장을 했던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12, 12, 뭐5.18 이런 프레임이 걸려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7년 노태우 대통령은 어, 5년 단임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시간들은 공격, 공격 어, 이렇게 비판, 비난은 받아왔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불행한 정치 현실인데 이걸 극복하고 넘어둬야 될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적권을 잡고 나면 여든 야든 다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서로 공격하고 자,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대통령들도 전두환 또는 노태우를 다 공격했던 이 전례가 있어서 참 이런 통큰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데, 그러나, 전,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지가 어쨌든 결정이 되었고, 또, 그러나 그 묘지는 이미 보통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일반 장지였습니다. 일반 공원묘지. 자, 이제 나머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지도 찾아야 될 텐데, 여기에 지금 방해 세력들이 서서히 지금 준비를 또 뭔가 업무를 꾸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편한 날이 없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불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